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임금을 업종별로 달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노사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상 마감일까지 최초안도 제시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내일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는데요.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내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어제였는데 지났습니다. 결국 올해도 지키지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길 때까지 최저임금 협상의 첫 단추인 요구안을 내지 않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임승순 부위원장은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을 합의해 준비됐다고 밝혔지만 경영계는 내부에 좀 더 정리할 안건이 남아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과 관련해 만 원 이상인지 미만인지 합의를 못했는데 일단 노동계 단일 요구안은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는 최소한 동결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노사가 최초안을 제시해 논의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네, 이런 건데 뭐 그나마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지는 않겠다. 여기까지는 합의를 이룬 거죠?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을 몇 개 집단으로 나눠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측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일부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요구해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최종 결정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대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